이렇게 단순하게 외모 지향적인 생각만 하시잖아요. 네. 아닙니다. 겉모습에만 치중한 머리빈 여자가 갖지 못했던 게 소중하게 담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마음을 휘어잡고 흔들고 심장을 쥐어짜고 찢어놓을 수 있는 제스처가 포함이 돼야 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 오늘 상당히 조신해 보이지 않냐? 네, 선생님. 사람과 분위기가 확 달라요. 혹시 장례식장 갔다 온 분위기는 아니지? 올불래. 아니, 아니, 아니요. 다행이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특히 선생님한테 많이 시청자분들이. 뭘 궁금해하지? 남자를 매료시키는 여성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어요? 그 나도 갖고 싶다. 있지. 오. 있지. 내가 갖지 못했던 부분들이니까 너무 간절하게 갖고 싶지. 오. 우선 우리 꽃님들. 네. 여성은 여성답고 네. 남성은 남성다워서 네. 이성을 매료시키는 것만큼 매력적인 일은 없어. 그건 되게 소중한 거고 중요한 거고 네. 행복 추구 의무 우리 네. 거기에도 포함이 돼. 왜냐하면 행복해질 권리가 누구나 있으니까. 네. 자, 남자를 매료시키는 여자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 뭐 눈, 코, 입이 예쁘고 날씬하고 막 콜라병 같고 네. 기럭지도 길고 이렇게 단순하게 외모 지향적인 생각만 하시잖아요. 네. 아닙니다. 오. 꽃님들 잘 들어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네.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생겼고 나보다 몸매도 별로고 키도 작은데 네. 어딘가에 미팅을 가거나 어디 모임 동호회를 가면 네. 내가 좀 더 이뻐 더 세련되게 꾸몄어. 네. 예를 들어 네. 근데 그냥 두루뭉실한 애가 되게 인기가 많아. 아, 처음에는 네, 나한테 네. 포커스가 쫙 와. 네, 네. 그러다가 한 10분, 15분 지났는데 그냥 그런 내 친구한테 남자들이 더 친절하고 막 옆에 서로 앉으려고 그러고 아이 콘택도 하고 술도 짠짠하자고 하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녀에게는 겉모습에만 치중한 머리빈 여자가 갖지 못했던 게 소중하게 담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눈이 나보다 작고 코도 나보다 오똑하지 않고 네. 몸매가 별로였어도 네. 실루엣이 네. 하지만 그녀가 매력적으로 보일 때는 그녀는 상대방을 배려했기 때문이에요. 그 피디쌤 그런 네. 거 없어? 왜 정말 인형 같은 여자 있고 네. 좀 인형 같 곰돌이 같은 인형이지만 네. 얘는 바비 인형이야. 네. 하지만 있죠. 있다 보면은 곰돌이 쪽으로 쏠릴 때가 있잖아요. 있죠. 굉장히 주변을 밝게 해준다거나 네. 그거예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 어휘력 말에서 매력적으로 사람을 땡기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아. 물론 그런 사람의 사주를 보면 홍염살이나 도화살도 들어 있겠죠. 아.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두 번째는 네. 이 말 속에 밀당을 해. 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속된 말로 네. 백치미의 극치가 백인 여성이잖아. 금발 여자. 네. 머리 영화도 나오잖아. 네. 굉장히 늘씬하고 예쁘고 금발이고 눈도 파란색 초록색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뇌가 허약해. 뇌가 허약한 거야. 네, 네. 뇌가 토동하고 튼실해야 돼. 정말로 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사고방식이. 사고방식도 그렇지만 학식, 상식 모든 부분에서 대화가 되는 거야. 아. 이 남자가 의대생이든 의사든 이 남자가 그냥 생산직이든 네. 이 사람이 셰프든
이 사람이 뭐 방송국 작가든 네. 어떠한 다방면의 직업군의 사람들과 네. 그래도 상식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때 남자는 무너집니다. 무너져. 꽃님들 무너뜨려봐줘. 어? 이 무너뜨리는 것의 목표가 뭐냐면 네. 나는 뇌가 허약한데 일부러 뇌가 튼튼한 척 하라는 게 아니야. 내면을 키워. 그러니까 기본 서점에 가면 상식책 네. 정도 그쵸. 뭐 돈만 원이면 사. 네. 다방면인 대화에 어떠한 주제성을 가지고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면은 남자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아이 곰돌이 인형 내 스타일 아닌데 그래? 이랬는데 대화가 되고 아이 콘택을 하고 무엇인가 제스처 남자의 마음을 휘어잡고 흔들고 심장을 쥐어짜고 찢어놓을 수 있는 제스처가 포함이 돼야 돼. 그게 어떤 거냐면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네. 무엇인가 손에 제스처가 가슴 쪽으로 탁 오면서 어머 안녕하세요. 여성스럽죠. 네. 네. 일단 남성은 여성여성한 여자한테 보호본능을 느끼죠. 여성스럽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자기 손가락이 길어서 어떤 모양일 때 가장 아름답다는 제스처를 인지해야 돼. 나같이 손이 크고 운동했던 사람이 주먹을 쥐고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랑 어? 손을 이렇게 가늘프게 이렇게 네일 아트도 좀 해갖고 이렇게 어머 안녕하세요 이렇게 끝에가 살짝 올라간 솔톤이 나오게끔 남자를 휘어잡죠. 두 번째 아이콘택을 하세요. 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꼬리를 친다고 오해를 할 수 있어. 끼부린다 하잖아. 네. 근데 우리 여성은 끼가 있어야 살아남아. 끼가 있어야 돼. 끼가 없으면은 아무리 꽃이어도 향이 없는 거야. 향기가 없는 꽃에 꿀벌, 나비, 하다못해 똥파리도 안 와. 벌레도 안 들어와. 맞죠. 그렇죠? 네. 네. 향기를 품는데 그 향기가 새치 혀끝, 말 속에서. 제스처. 그럼 뭐 이렇게 하면 좀 아니에요. 전 그거 싫습니다. 이런 제스처라. 아니에요. 그렇죠. 저 이거 좋아해요. 뭐 이런 살짝 네. 흘릴 듯 말 듯한 애교의 뉘앙스가 풍기고. 그러면은 설레이지 않아? 맞아요. 그렇죠. 네. 일반적인 남자들이 봤을 때 매력 있다. 근데 이게 선을 넘으면 천해 보이고 가벼워 보이고 흘려 보이는 거야. 그 손 조절이 굉장히 그러니까 사선을 넘지 마. 근데 무엇인가 이 여성한테 내가 뭔가를 부탁하면 들어줄 것 같아. 예를 들어 혹시 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시간 되세요? 뭐 네. 요번 주 일요일 날 뭐 하세요? 네. 그럼 일요일 날 만나자는 얘기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 스타일은 네. 군 나가야 되는데요. 바쁜데요. 네. 뭐 촬영 있어요. 뭐 이렇게 되겠지만 네. 뭔가 외로움을 극복하고 내 거를 찾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평범한 여성들은 글쎄요. 제가 일요일 날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쁘지 않아? 밑에 막 댓글 달려. 폭탄 맞아 나 이제. 그러한 말재주. 네.